하여튼 저 시험장에 9시에 가서, 9시에 가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20분까지 그렇게 7시간 20분을 이제 거기 시험장에 있어야 됩니다. 에? 중간에 안, 못 나가죠. 아니 중간에 시험 봐야지 어디 가요? 아, 뭐 아닙니다. 그 중간에 그 저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가네.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잘만 되면 같은 교실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그 나중에 성적이 좀 잘 나오면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 접수할 때 이렇게 접수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앉으면 이렇게 양쪽에 앉아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저 시험 볼 때 본인이 좀 점수가 잘 나오면 그 시험지에다가 있죠. 그 시커먼 색으로 이렇게 좀 크게 좀 이렇게 쳐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데 잘 몰라. 그럼 잘 모르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가. 그렇게 우연히 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렇게 뭐에 박스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거하고 보는 거 느낌이 비슷하면 까맣게 칠해놓은 거 보면 그 느낌적으로 번호가 몇 번일 거라고 한번 보는 기억이 있어. 그게. 그래서 한 두 개만 도움받아도 언제든지. 마킹, 막 옮기는 마킹. 아니, 내가 이제 확인하려면, 네. 문제지 갖고 나가요. 자기 시험지 자기가 갖고. 그러면 자기 시험지 갖고 나가지. 그래. 자기 시험지 자기가 갖고 나가. 옛날에 안 됐는데, 자기가 갖고 가요. 아니, 지금 갖고 나가야지, 자기. 지금 그럼 갖고 나오면, 저기서 출판사에서, 그 시험지 갖고 와서 저희들이 저한테 좀 저희들이 이제 채점 점수를 매겨요. 점수 매니까 답을 정답을 막 저기 갖고 걔네보다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해. 우리가 답안지를 먼저 발표. 우리가 저기 해갖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먼저 발표하는데 답이 서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공법 같은 경우는 30년 강의한 사람도 못 푸는 문제도 있어. 답은 알 것 같아. 막상 설명해보려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하도 어렵게 나와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공법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이 교수가, 나를 따르면 공법 100점 맞는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공법을 한 50점 맞으면 돼요, 50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공부하죠? 누가 어떤 사람이 공법을 막 80점 맞아. 사귀지 마.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용만 당하니까 딱 봐서 80, 저 인간은 우리하고 떨어진, 그러니까 사귀지도 마라, 할살이. 그냥 한 50점 나오면, 나와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생각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보통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혼자 앉아갖고, 아침 9시부터 4시 분까지 이렇게 시험 보는 한번 습관 한번 적해 보세요. 왜냐면, 중간에 지쳐갖고 시험 보다가 가는 사람도 가끔 가다 있어, 힘들다고. 가서 오전 시험 끝나고 그냥 가요, 힘들다고. 그래서 왜 아픈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체력 관리 해야 돼, 체력 관리. 안 하면 시험 못 봅니다. 하여튼 되든 안 되든 뭐하고 이제 되든 안 되든 4시 10분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특강 간다고 아침 9시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 특강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시험 볼 때 그거 한번 앉아 책상에 앉아서 한번 습관을 들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끝까지 앉아갖고 막판에 안다면 그냥 답을 한번 일부러 한번 밀려 써보세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밀렸으면 이렇게 본인 실력이 없을 때는 밀려서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자 그 경정 등기는 요새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그 129페이지 말소등기가 중요해요. 말소등기가 중요하니까 꼭 별표 드시고, 말소등기는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일단 말소등기는, 우리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것이죠? 이 말소등기라는 것은 전부가 부족급해서, 말소등기는 뭐가? 전부가 부족급해서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입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일부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뭐예요? 일부를 잘못 썼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기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하죠? 근데 원래 두 사람 사이에 전세금은 얼만데? 4천인데 얼마라고 등기부상에 5천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만 일부를 잘못 쓴 거죠? 전세금 등기할 때는 자 전세금 쓰고 그 다음에 그 땅 그 건물의 일부를 쓰느냐 범위 쓰고 그러는데 존속기간 쓰고 그러는데 일부인 5천만 하면 뭐라고 이거 잘못 기재했으니까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이 전세권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 썼으니까 그게 경정이에요 경정 변경 후발적이라 그랬죠? 경정 이단죠. 그럼 얼마로 고치면 돼요? 전세권에 경정등기라 하고 경정등기를 가지고 얼마 4천이라고 고치고 이것만 지면 되죠? 이게 바로 경정이에요. 근데 마초등기는 일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기재한 거예요. 전부 전부를 잘못 기재했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1번에서 자 계약이 뭐라고? 계약이 전세권인데 여기다 몰아썼다는 게 이거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잘못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자, 전부 자체 등기 목적을 잘못 썼으니까 이 등기 뭐 하자는 게니까 소멸시키자는 게 있어요.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한다고? 마셔 등기 한다.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여러분 책에 가끔가다 주말한다 이렇게 그 주자가 붉은 선을 지운다 근데 그런 말을 요새 안 써요. 이게 뭐냐면 요새는 이렇게 이게 실선 처리예요. 실선 처리. 뭐 한다고 이렇게 실선 처리합니다. 실선 처리. 이게 지우는 거예요. 실선 처리. 요새는 무슨 말 안 쓴다고? 주말한다 그런 말 안 써요. 여기 저 가끔가다 주말인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실선 처리한다고. 그게 말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하려고 해서 이렇게 지우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이게 무슨 무슨 저 수전증 환자처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지우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한다고 이거? 여러분들 이게 신경 쓰이죠. 이렇게 하면 그죠? 신경 쓰여요. 그죠? 왜? 여러분들 그 조상 중에 누구는 이런 사람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 왜냐면 내가 술 잘 먹는 사람 있죠? 꼭 그 중에 누군 있다니까. 그 DNA가 있으니까 본인이 술 잘 먹지. 그래서 아무도 저 그 부모님이 술도 안 먹는데 내가 막 갑자기 술 막 들이먹고 막 그냥 막 그리고 막 이런 절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누군가 할아버지나 누군가 그 중에 어느 분이 하나 누군가 이렇게 잘 되신 분이 하나 있었던 거야. 찾아보면 조사하면 나온다니까 조사하면 그 DNA라는 게 무시 못해 그거. 그래서 옛날에 그 저거 원래 우리는 그 옛날에는 원시인들은 한 끼만 먹어 사나운 고기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축적하려고 그 뭐예요 그 간에 그 지방을 꼭 모아놓고 이렇게 그 곰이 겨울잠자 때 저기 하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하도 잘 먹으니까 그게 유전적으로 쇠퇴해 버리니까 막 그냥 그 성인병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비만 되고 막 물만 먹으면 살찌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요새 많이 저기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저기 유방화 함자들이 그 인프절 저기가 이게 그 혈액 돌듯이 인프절 그 돌아가는 저기든지 그 저기 이렇게 저거 그걸 전달하는 거 암세포 전이되는 걸 그 막는 그 저기 개발돼서 앞으로 10년 정도면 그 유방암이라는 것도 많이 좀 저기 된다고 그렇게 저 뉴스가 나오는데 그 안타깝게 지금도 돌아가신 분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제 후배 중 하나 그 재수 씨가 지금 그 저 고생하다가 지금 저 운명을 달렸다고 좀 좀 안 됐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70, 80에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그 자식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그분 나이 드시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50도 안 돼갖고 죽으면 너무 안타깝지. 하여튼 좀 여러분 그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는데. 10월 달 되면 돼요. 되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마시고. 괜히 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런 분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수님 저는 죽어도 꼭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죠? 그럼 전 그래. 그냥 사세요. 이게 뭐라고, 자격증 따고 죽어서도 따고 싶다는데, 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술등기는 뭐예요? 마술등기는 전부가 부족해서 소멸하는데, 사유는 중요하다는 게, 이게 원시적이든,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뭐였니?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자, 어디 등기부상에 뭐 했어요,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뭐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면 이제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소멸시키죠? 그래서 이걸 후발적으로 이걸 소멸하는 것도 여튼 간에 사인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사인은 중요하지 않고 등기부상의 전부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일부가 아니다. 사인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뭐예요? 전부가 부족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그 쌍가루 1번에, 자, 쌍가루 1번에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상에 뭐라고 이거 전부가 부족한 경우이며 일부만이 부족할 때는 그건 뭐예요 변경이나 경정 얘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족법 2번에 부족법 사인은 필요 없다 그랬죠? 사인은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소등기 할 때 중요한 게 여기 쌍가루 1번 이해관계인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있다면,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 관계인이 뭐라고? 승낙서. 또는, 뭐가, 이 판결서 있죠?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말소등기 할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와 판결서를 첨부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뭐예요?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하고, 있으면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무슨 등기할 때는, 권리변경 등기할 때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등기를 각하는 거야. 좀 차이가 있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등기는, 말소 등기는 없으면 각하는데, 이거는 이 권리 변경은 없으면 뭐 한다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없죠, 없으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중에, 하나씩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낮에 이 소리 듣고, 낮에 저기, 눈이 좀 와서, 갑자기 날씨가 피해서 비가 오는 소리인지 알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약간 비 오는 소리 같아 그래서 벌써 이게 뭐지 비 오면 오늘 어떻게 하나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또그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비 오면 더 늦을 것 같아 갖고 그나마 퇴근길이나 막 저기 해갖고 처음에 여기였을 때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간다는 생각 안 하고 여유 있게 딱 해서 평안하게 딱 끌려니까 매진이래 다 싹싹싹 매진해갖고 여기 집에 가고 5시 넘으면 5시 반인가 몇 시다 차가 없어 차가 나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없어갖고.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서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죠? 근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1번에서, 자, 소유권 갑.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을이죠?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을이 갑의 문맹을 이용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시가, 자, 5억 원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갑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자, 등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소송 전에 이 을이 빠르게 눈치채서 누구한테 1번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누구한테 병한테 돈 빌리고 등기해놨어요.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판결받고 이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잘 보세요. 이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얘가 이해관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갑이 이 저당권만 이 이전 등기만 말소시켜 버리면 이 저당권은 살아 있죠. 누구께 돼버린 거 이거 갑께 돼버리죠.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갑은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말소시켜야 되고 뭐도 이것도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뭐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있죠. 이렇게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받아와라. 앉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찾아서 뭐라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등기부상의 원소유권자인데 네가 돈 빌려준 놈이 나를 속이고 등기해 간 놈이다. 그래서 나이 등기 말소하려고 하는데 너의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뭐예요? 승낙서 주면은 등기관이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직권말소하면 돼요. 승낙서 안 주면 누가, 여기 뭐라 했으니까. 또는 판결서라니까. 갑이 누굴 상대로 또, 이 병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절대 무효다. 네가 무효인 사람한테 뭐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뭐 했으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자, 내가 너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를 상대로 뭐 하면 돼요? 소송을 해서 판결서 받아갖고 이 등기를 뭐할수 있어 이거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에 뭐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고 줄 치세요. 그 쌍가림은 줄쳐놓으시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땐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가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등기 말소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 신청서에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나 판결서가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를 뭐할수 없다는 게 있고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쉬운 문제 나왔을 때 뭐예요? 자, 이렇게 앞에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등기 말소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 생각해보자.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게 OX예요. 그래 X예요. 왜? 무조건 판결서도 뭐든 간에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얘가 판결 갖고 확정 판결 갖고 이등기 말소할 때 얘 뭐라고 승낙서 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판결이고 뭐든 간에 무조건 무슨 단어가 말소등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이해관계 나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의 얼떨결에 X라 그랬는데 이게 X인지 O인지도 모르고 그냥 X라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 괜히 뭐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확정 판결 받았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냥 말소등기 나오면 오른쪽에 뭐가 보이면 이해관계 뭐예요? 무조건 뭘 내야 되니까 승낙서나 판결서 내라고.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제목을 잘 보라니까요. 그냥 우리, 여러분 표정이 그냥 뭘 대답해놓고도 뭘 대답했는지 몰라. 그냥 얼떨결에 지금 그냥 잠이 오고 뭐 입이 벙벙하는데 그냥 그 오라고 하려니까 오가 입이 벌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모아지니까 그냥 X야.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30페이지 보시면 그 등기 절차 나오죠? 그래서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다. 중요한 게 여러분 131페이지 그 직권말소예요. 그 별표입니다. 직권말소. 그게 중요해요. 직권말소 하는데 등기말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뭐에 의한다는 이게 이거.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말소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의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에서 등기해 갔죠? 그 환매특약에서 등기하게 되면 환매특약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누가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특약 등기를 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3번 이전 등기 왔어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등기해 왔죠? 도로 등기에 쓴 게 필요 없었죠, 이거. 이 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겠다는 게. 도로 사왔으니까, 필요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환매 권리 직권말소. 그 다음에, 자, 방금 우리가 3번에 말소 등기할 때 3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뭐예요? 그 등기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 한다 그랬죠? 그거 나중에 차차 이제 각종 권리 배우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죠?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무조건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종시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서울 가서 강남 등기소 가서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그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세종시에 있는 등기부를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든가, 자, 농지의 전세권 등기 했다든가, 그거예요, 지금. 그건 절대 뭐라고, 무효죠? 그 얘기니까. 자, 나중에 하나씩 보시고, 자, 나중에 막판에 좀 정지 좀 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수용 얘기는 나중에 이전 등기 할 때 다시 보겠고, 5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쌍가로번 말소 등기 합니다. 말소 등기 실행 나오죠?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 합니다, 주등기. 그 주말한다는 말은 요새 안 쓴다 그랬어요. 그 주자가 붉은 주자인데, 주말한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실손 처리한다 이렇게 실손 처리한다 보시면 돼요. 항상 뭐로 한다고 주등기한다. 전부를 지운다. 그리고 주등기를 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등기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무슨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 그 얘기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그 자 여기 자 넘어간다 회복 등기 잘 안 나오고 몇시 등기 넘어가요. 몇시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얘기도 자 가처분에 관한 얘기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앞에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얘기 나오죠. 공유지분 얘기 나오면 이 공유지분에 대하여 뭐가 가처분 등기가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이 공유지분은 뭐예요? 공유지분 하나의 소유권의 일부 걸리죠? 그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응용을 해보자니까요. 소유권의 일부 걸리니까 예컨대 뭐예요? 그 환매권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가능하다. OX. 아, 이게 환매권도 걸리잖아요. 공유지분도 걸리니까 소유권이 그러니까 무조건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가처분 등기 안 하다 되니까. 그럼 여러분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등기는 권리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가 아니야.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등기 하면 그 청구권이라는 뭐예요? 그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보완하는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지, 청구권. 그러니까 가등기도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지. 왜? 그 내가 소유권 이전기를 할 청구권이 갖고 있으니까 그 청구권이 가등기니까 청구권도 하나의 권리지. 그 만약에 혹시 그 누가 공시법 누가 가리키냐 그러면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 절대 그 김동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김씨라고만. 내가 그랬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김씨가 가리켜요. 그렇게 얘기만 해요. 김씨가. 아니 가등기도 권리지. 왜 가등기를 권리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가등 그냥 그 가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OX 오지 맞는 얘기지. 그 가등기도 권리니까 남한테 이전하지 못하도록 환매권도 이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는 거이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 그 가압류 가처분을 못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동산 일부하고 공유지분만 생각하고 모든 권리, 임차권이든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처분 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처분이 뭐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가등기를 별표합니다. 가등기를 별표해 주시고 가등기 중에 가등기 별표해 주시고 가등기를 한번 이해해 보자면 자, 아까 가등기는 아까 뭐지 뭐라 그랬냐면 가등기는 뭐예요? 앞에 한번 이렇게 했어요. 조카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 했어요? 자,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예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뭐 하겠다고 너한테 뭐예요? 그 소유권을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뭐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조카하고 그러고 이제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면 주겠다는 얘기죠. 집 주겠다는 얘기. 근데 의리라는 사람이 의심스러워 조카가. 왜? 아저씨는 술만 먹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술 깨면 뭐예요? 그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저씨한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뭐예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자격증 이번에 따겠다. 저 아저씨한테 빌려주겠다. 그럼 확실하게 집 달라. 그러면 이제 못 믿으니까 내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아저씨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10월 달에 시험에 붙기 전까지 이렇게 2번 뭐라고 시험이 떨어지면 말소하면 되는 거니까 시험에 붙기 전까지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뭐예요? 이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채권은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이제 을앞으로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이 가등기는 뭐 임시로 언제까지 시험에 붙을 때까지만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계약 위반이니까 말소하면 될 것이고. 그죠? 만약에 붙으면 이 의리가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아저씨가 돈이 필요해서 자, 뭐라고 자기 친구한테 뭐예요? 나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니까. 자, 아들내미가 뭐예요? 아들내미가 부도 난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예요? 자, 부도 좀 막아달라고 얘기하러 왔다. 나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팔라고 친구한테 이제 계약을 맺는데 이 친구는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조카한테 가등기까지 해놓고 나한테 집을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이제 이 친구를 달래는 거야. 야, 너 이 얘를 잘 가만히 뭐해. 너가 성장 과정을 지켜봤지만 얘는 뭐해? 얘는 성장 과정에서 벌써 11살 먹은 애가. 자, 누구 A라는 사람 그 누구 개똥이네 뭐예요? 보리를 불로 이렇게 불로 불질러갖고 콩 까먹고, 그죠? 그다음에 15살에 복실이네 똥강아지 개를 뭐예요? 꼬실러갖고 먹는 애다. 어떻게 이런 애가 합격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갑이 그 갑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일일이 자기가 봤어. 걔 성장 과정을 봤는데 절대 그놈은 공부해서 붙을 놈이 아니야. 그래서 집도 이제 한 그 5천만 원 깎아준다니까 뭐 했어 이거. 소유권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집을 취득한 다음에 무슨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집에서 누구 얘 뭐하라고 떨어져라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뭐 얘가 자 세종 올프리 학원에 와갖고 훌륭한 선생님이 지도 아래 아예 눈썹까지 면도로 밀고 밀고 뭐해 공부를 할 수 붙었어. 붙었으면 당연히 뭐야 이제 뭐하는 거 이거 이전 얘기 해가겠죠. 그러면 절대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자 환매권처럼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얘한테 등기해 달라고 못해요. 항상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누가 아저씨가 의무자야. 아저씨가 항상 아저씨가 의무자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계약 맺은 사람이 의무자야. 그 본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럼 가등기하면 본등기 하면, 자, 2번, 순위가 2번이죠? 그래서 이 등기는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 하겠다. 그 말소 등기 할 때, 가등기하면 본등기 한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왜? 가등기와, 이렇게 가등기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본등기하고 요 사이에 했잖아. 사이 요 사이에. 이게 자석인데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나만 알아 이거. 다른 사람 몰라. 이거 써먹지도 못해 이거. 자, 그래서 참 여러분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구나 하고 나서 하여튼 이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 쳐본다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짓고 말사는 거 이거. 이거 짓고 말사는. 여러분 옛날에 주말한다는 게 이게 빨간색으로 지기 붉을 줄자야. 이게 주말한다는 얘기야.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요. 이거 한다니까. 이게 무슨 저 수전증 걸린처럼 이거 한다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왔냐면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등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청구권 때문에 한다는 게 청구권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약을 맺고 자,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하는 것이지. 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인행위 만약에 무효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무효 취소와 뭐가 되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이전등기는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가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뭐예요? 소멸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소멸됐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한테 복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이 소멸된 권리는 왜 말소하냐면 이 부동산을 뭐 하려면 처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이렇게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가 해제되면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뭐가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지금 이 이전 등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없어졌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이게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본 소유권자가 이 방해가 되는 이 뭐예요?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물권자가 뭐예요? 물권자가 취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방해 뭐라고 제거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채권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없어진 거를 뭐예요? 굳이 여기다가 이미 소멸된 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여기다 3번 2번 소유권이었는 게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는 장차 뭐라고 나중에 뭐라고 권리를 뭐 하거나, 권리를 뭐예요? 취득하겠죠?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래 발생할 어떤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지, 이미 권리가 뭐가 된 것은, 소멸된 것은 뭐할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소멸된 것은 가등기 할 필요 없다.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가등기는 뭐예요? 청구권은 이렇게, 이 채권적 청구권이지, 이미 소멸된, 자, 이미 소멸된 뭐예요? 소멸된, 권리가 없어진, 물권적 청구권 있죠? 방해를 제거하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의의가, 130페이지 의의가 가등기는 장차 행해질 뭐예요?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본등기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다,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즉, 뭐예요? 시기부 정기조건부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즉시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권을 뭐예요? 순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 가등기 종류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반도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 나오죠? 담보가등기 오늘 민법 시간에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물권 할때 이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할수 있는 권리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갈수 있다. 즉 소유권의 지상권 그 물권 있죠? 물권 채권 있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입찰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네 가지죠? 그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있죠?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네 가지만 되니까 뭐는 보전 등기하고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뭐가 안 돼요? 가등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왜 보전 등기는 가등기를 할수 없냐면 자, 이렇게 가등기는 뭐가 발생해야 돼요? 청구권이 발생해야 돼요. 청구권. 그죠?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고 자기가 소유권 보존된 게 아죠? 세상 사람 중에서 갑한테 보존된 게 다른 사람이 없어.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갑하고 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잊었는 게 달라고 하지 보존된 게 달라는 사람은 절대 없어. 보존된 게 누구만이 하는 거야 이거? 갑만이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겠어요? 차 타고 전국을 누르면서 뭐예요? 가만히 집진 데 가고 가만히 있다가 집 타지면 나한테 너 보존된 게 해 그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놈은 앞으로 세금을 안 낼 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 압류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게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돈을 갚지 않아야지만이 소송하면서 가압류가 들어가지. 돈을 미리 안 갚을 미리 예상해서 뭐요? 자 소송해서 가압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보존하고 가압류 가처분해서 이 보존 등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상가를 이번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그래서 권리의 설정이 좀 변경 소멸 청구권. 그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 뭐 정지조건가 그거죠? 정지 일단 뭐라고 시험에 합격까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일단 뭐예요? 청구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기 전까지 자 이렇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능해요. 왜?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해제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놓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해제조건부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떨어지면 원인이 해제하면 뭐예요? 떨어지면 이미 이거 권리는 뭐 하는 거니까? 소멸된 거니까. 그걸 말소해달라고 청구권에 가든 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소멸시킨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죠?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 뭐냐면, 매매 예약 완결권입니다. 그래서 의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등기 대상의 권리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임차권,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에, 자,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 뭐예요? 종기는 안 되고 왜? 종기는 뭐예요? 종기가 도래하면 뭐예요? 끝나니까 상실되니까 필요 없다. 자 시기부나 정지 뭐예요? 정지조건부. 그래서 자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시기부 지금 계약을 맺고 돌아오는 2020년 3월달에 마지막 잔금을 주고 물권 변동을 완성시킨다. 이게 시기부예요. 자 왜? 장래 발생할 사실 2020년도는 오니까. 자 오니까. 그다음에 자, 기타, 이렇게 뭐예요? 기타. 기타 뭐라고? 기타. 자,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돼.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다. 그죠?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 자, 그래서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매매 예약을 먼저 했습니다. 매매 예약 뭐라고? 매매 예약 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세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그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중에서 뭐 다른 건 저기 갖고 없고 여러분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등기도 하나 잊었는 게 할 수 있죠? 이게 부기등기죠?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다 아까 그랬죠? 그 가등기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자 일단 줄 치세요. 가등기상 권리 잊었는 게 부기등기 줄 치시고 자 밑에도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가등기상 권리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 보이시죠?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137페이지 밑에 그, 137페이지 밑에 그 박스 안에 그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래서 맨 위가 뭐라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있죠?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뭐예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같은 얘기예요. 필요 같은 얘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그랬잖아. 아까 얘기 들었죠? 자 그다음에 거기 아까 채권전 가등기만 가능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쭉 내려다 보게 되면 그래 장래 이건 아까 배운 거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뭐라도 거기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된다고 그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된다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써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보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가등기를 뭐 하지 못하도록 남한테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뭐예요? 2-1번 뭐라고 가처분 등기는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가등기한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안 돼요. 왜 가처분하는 것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어? 무슨 말 이해하세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하는 거지, 여기다 본등기를 한다는 건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써있기를. 맨 아래, 그 박스 맨 아래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나오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어? 본등기는 뭐라는 거라고?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 어?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좀 이제, 자, 3월 달에 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본등기 좀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짚어보세요. 자, 오늘은 뭐만 해오냐면, 그래서, 오늘 뭐만 해오냐면, 잘 보세요. 짚어보세요. 오늘 뭐만 해오냐면, 자,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죠?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죠? 그 청구권은 채권적이라 그랬죠? 왜 청구권이니까? 치으시니까 채권적이야. 그래서 이제 가청체와, 그 다음에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 자, 설정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부, 그 다음에 뭐예요? 기타 장래 확대된 청구권, 매매 이하 완결권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청체와 권시기, 거시기가 아니라 뭐라고? 권시기는. 어? 자, 그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시라 한다. 왜?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아까 여기 어디 소보로빵이 있었는데. 소보로빵 갖고 있는 사람. 소보로빵 갖고 있는 거. 이게 소보로빵이에요? 어, 아, 이거 먹자 말았는데. 그래도 이게 소보로빵. 자,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요 소보로빵에 눈에 안 먹은 사람 자,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서 뭐라고?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시라 한다. 따라해보세요.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시라 한다. 다시,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시라 한다. 어, 그래, 이거. 소보로, 이거 꼭 하나 먹을 때마다, 무엇이라 한다고? 소보로시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가청체와 권시기는. 가, 그, 외웠어. 뭔지 몰라. 가가 뭐라고?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청구권은 치으시니까 채권적이고, 물권적이 아니라는 게요. 그 다음에 권시기, 권리의 설정이 전 변경 소멸 청구. 시시기부.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자,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게요. 그죠? 그 세 가지. 청구권은 세 가지니까. 자, 소보르시라 한다. 보존등기는 절대 뭐예요?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어디, 자, 거기, 보세요. 거기, 144페이지 보시면, 자, 4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2번에 감유가처분에 관한 문제 나오죠? 144페이지. 근데 거기, 답 5번을 보자. 5번에 뭐라 했어요? 144페이지. 5번에 뭐라 했어요?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 왜? 공유지분은 권리니까. 어?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근데 만약에 틀린 지분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부동산 일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지분은 가능해도. 그렇게 그거 기본면.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게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는 별표를 한번 해두시고 거기 153페이지 보존등기 별표를 크게 했어요.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자,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자,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는 이미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바다 매립에서 원시 취득. 신축 건물 짓고 원시 취득했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부동산을 뭐 하려면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된다는 게니까.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를 최초로 뭐예요? 개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등기부를 확인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내가 소유권자라서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다는 걸 공시하는 거지. 이미 뭐예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려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지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존등기 하시는 경우를 이렇게 이제 원시등기 얘기가 나왔어요. 원시등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처분제한 촉탁 얘기 나오는데, 그건 지금 신경 쓸거 없어요. 여기서 이거 필요 없고. 자, 그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자, 아까도 방금 대상을 공부했지만 잘 나오니까, 부동산 일부에 보존등기 못하고, 뭐에 대해서 보존등기 못하고? 부동산 일부에 보존등기 못하고, 자기 집무 안에 뭘 못한다? 보존등기 못한다. 그건 이제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자기 집무 안에 뭘 못하고? 보존등기 못하고, 부동산 일부에 뭘 못한다고? 보존등기 못한다는 건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대상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절차 이렇게 보시면, 자, 보존등기 절차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보게 되면,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 신청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걸 보자. 이게 보존등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있는 건 단독 신청인데, 자, 뭘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자, 대장 등본대에다가 보존등기 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자,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예컨대, 여기 세종시 만들 때, 여기 영기군에 미등기 땅이 있겠죠? 그 미등기 땅이 있으면 미등기는 등기가 안 됐으니까, 국가가 수용하면서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국가 땅이라고 보존등기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미등기 수용할 때는 보존등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그건 이전등기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틀려요. 미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 등기된 건 뭐라고? 수용? 이전등기. 그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청장 얘기 나오죠? 구청장. 이건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해. 이건 연역적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장 등본이 있으면 이 대장 등본은 뭐예요? 갑이 뭐라고? 바다를 매립했으면, 이 토지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자로 있죠? 한마디로, 자, 대장상 이렇게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뭐 하는 자, 등록된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보존등기 해야 되겠지. 이 사람이 죽죠? 죽으면 누가? 상속인. 상속인. 만약에 그 밖에, 상속인이 아니면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포괄승계. 그 밖의 뭐예요? 그 밖에 포괄 뭐예요? 포괄 승계인이 뭐할수 있어요? 승계인이, 자, 보존등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이, 아니면 이 사람이 뭐예요? 유언을 하죠, 유언을.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부동산 다 주겠다는 게 이게 포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괄승계인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포괄유증이에요. 이 포괄유증 나오면 아까 증자 보인다 그랬죠? 근데 아까 이전등기 할때 공동이라 그랬죠?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항상 공동은 뭐라고? 이전등기 할때 하는 거고,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거랑 같이 다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뭐할수 있는 거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예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는 6.25가 일어났다. 여러분 6.25 겪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겪어봤는데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래요, 그래요. 6.25때막 그냥 미군들이 막 그냥 B-19기가 뭐 공중에서 막 폭격을 가고 막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등기소가 뭐 폭격에 불탈 수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자, 등기부는 없어졌는데 대장상 이렇게 돼 있어요. 갑 소유권 이전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등기는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 아니야. 근데 분명히 뭐예요? 법에서는 누가 한다 그랬으니까. 법에서는 최초로 소유권자가 등록된 자가 하라 그랬지. 그 이전 등록된 사람 하라고는 규정이 안돼 있죠? 그이 사람은 보존등기 해야 못해 이거. 못 해요. 근데 등기부는 없어. 그이 사람이 땅 팔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법에서는 누가 하라 그랬으니까. 최초인 사람 하라 그랬으니까 얘 보고 뭐 하려고 해야 되니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 하고 그럼 교수님 갑이 안 해주면 어떡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같은 거 갑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구덩이 파? 그럼 소송하겠지. 소송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 거 참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봐. 그 앉아갖고 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나 봐.
그거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 10년 하라고 내려다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아, 나는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런 아웃사이드만 생각나는 거야. 저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만. 아, 그거 10년짜리야. 안 해주면 소송하면 되지. 판결서 판사한테 뭘 받으면 돼요? 가버를한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판결 내리면. 그거 갖고 뭐 하면 되는지. 그거 갖고 판결 갖고 얘한테 뭐예요? 보존등기를 이행하라 안 하면 뭐예요? 채권자 대의에서 뭐예요? 그 보존등기 하면 되지. 대의 신청해갖고. 어?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대장상.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이 상속인은 뭘 못한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최초인 사람 하니까. 그런데 예외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자, 그 이승만 정권 때 국가가 패망하고 일본 놈 쫓겨 도망가죠? 그래서 이 일본 놈이 우리나라 땅 갖고 있었던 땅 있죠? 국가가 다 몰수를 했어요. 몰수해갖고 농지를 뭐예요? 이 분배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 국가가 뭐예요?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국가가 보존등기 안 하니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책에, 어디에, 거기 155페이지에, 자, 거기 그 왼쪽, 아, 154페이지에, 거기 니은 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A에 뭐예요? 대장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라고 하면, 자, 이건 뭐예요? 옛날 표현이고, 지금 현재 표현은 뭐라고 한다고? 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러면 뭐예요? 등록자. 또는 뭐라고? 상속인 얘기죠? 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자기가 또는 뭐예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뭐예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새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상 피상속인 명의로 됐다는 것은 뭐예요? 상속인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가능하다? 상속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뭐예요? 자, 그, 자, 이 최초로 등록된 자가 사망하시면 자, 사망하신 분으로 뭐예요? 보존등기를 먼저 마치고 상속인 이전등기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 죽은 사람 밑으로 보존, 죽은 사람이로 어떻게 보존등기 말도 안 되지. 자, 상속인이 보존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두 번째 점에 써 있죠? 절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고. 가로 안에 그렇게 써 있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뭘 못한다고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뭐라고?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자의 이전등도 받은 소유자 명인 그 상속인은 보존등기 할 수 없고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자 다음 이전등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만 대장상 이전등록자 대장상 이전등록자이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땅에 대해서만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 이전 등록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이해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 뭐가 빠졌어요? 자 그 빈칸 옆에다 써놓으세요. 누구도 가능하다고 포괄 유증 받은 자 포괄 유증이라는 걸 아무데나 써주세요. 이렇게 빈칸에다가 뭘 누구도 가능하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하나 써주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B에 이제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이란 미등기 부동산이 신청인이 뭐예요 소유물 증명하는 확정 판결을 말하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에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거기 별표합니다. 줄 치세요. 자 뭐라 되냐면 소송상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며 대장상 소유자니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누락되어 있을 때는 자 소유권자를 특정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모여 자 등기 신청 소유자면 확인을 내용이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땅은 뭐 이건 토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보는 뭐예요? 그 3번이 토지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뭐라고 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똑같아요. 그, 자, 이 시구 면장 소매만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건물 나오는데, 건물이 세 개 있는데, 맨 뒤끝이 특별자치 도지사죠? 어, 두 가지는 같아요. 같으니까, 예,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자, 거기, 다시 4번, 건물 소유권의 보존등기 절차. 그래서, 자, 기억은 갖고, 니은 판결 나오죠? 판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건물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토지와 다른 점은, 건물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에 공란이나 소유자 표시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예요? 지방세법에 자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건 뭐예요? 지방세를 국회에서 관리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항상 소송하더라도 땅은 국가지만 건물은 뭐예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 건물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절대 누구 국가나 건축허가고 출처세요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국가 또는 자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과 건축허와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은 해당이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판결이 이해하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이해당한다 써있죠? 그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대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누구라고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이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자. 안 되는 거 뭐라고?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뭐예요? 건축주 이 건축주를 뭐예요? 건축주 허가 건축 허가 명인이죠?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확인 판결은 뭐예요? 확인 판결은 해당이 된다 해당이 안 된다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우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앞에 있죠? 예, 건국판입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건국판 다시 건국판 건국판 그러니까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있죠?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에서 말하는 판결은 건국판은 아니다. 다시 건국판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됐나 보겠습니다. 어? 자, 지금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인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자 있냐 등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등겼죠. 그럼 갑이 열받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이 보존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를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판결을 받습니다. 네, 판결 받았죠. 그래서 이 판결을 갖고 이 보존등기를 말소했어요. 말소하고 나니까 또 다른 님이 나 몰래 또 보존등기 할 것 같죠? 불안한 거야. 그럼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을 가지고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겠을까? 있을까? 그런 얘기 지금. 자, 자 집중하시고 칠판 한번 봅니다. 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했다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행 판결 갖고 갑이 보존등기 할 수, 자, 입모양을 바로 합니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어? 아, 이 보존등기 말소의 판결 갖고 이 보존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보존등기 말소의 이행 판결 갖고.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얘기합니다. 보존등기가 안 되는 판결은 뭐라고? 건국판이야. 그 내가 무슨 단어를 봤는데 판결인데 뭐가 아니야, 이거? 건국판이 아니야. 무조건 된다니까. 아,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거지,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보존등기 문제가 나는데 판결 얘기 나면 안 되는 판결이 뭐라고? 건국판이라니까 이건 무조건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임을 분할 판결이라는 거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땅을 두 개로 나눈다는 공임을 분할 판결 들어봤죠? 그 공임을 분할 판결하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아 생각을 왜 이때니까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안 된다니까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특별자치도지사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역적이에요. 옛날에 청계천 뭐예요. 그 복개공사 하면서 청계천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 다, 판자집 철거민들 다 어디에? 시 땅에 뭐예요. 무거워 묶고 살다가, 선거 때 되면 뭐예요. 전기수도 가스 넣어주고 이제 재산세 받고, 그러다가 박형께서 뭐예요. 삼선 대통령 되려고 여기다. 개발반응해서 아파트 줬었어, 아파트. 그래서 입주권 갖고 있었죠? 왜 재산세 내고 살고 막 그랬어. 그래서, 자, 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확인서면 네가 뭐예요? 세금 내고 살고 확인서면 뭐 받으면 뭐 할 수 있겠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 해주겠다 그런 거 그런 여기가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땅은 절대 누구 땅이 이거 시 땅이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대장을 한번 보시고 자 대장을 한번 생각하고 자 대장 이렇게 대장 있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있죠? 대장 토지 대장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최초야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 최초 누구 상속인. 포괄유증.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자, 따라해보세요. 최초. 다시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자, 이제 건물은 뭐라고? 건물 따라 합니다. 건물. 자, 건물. 최초. 최초. 상속인. 상속인. 포괄유증. 포괄유증.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급판. 이렇게 되면 돼. 보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최초. 최초. 상속인. 상속인. 포괄유증.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국가로부터 자, 다시 건물은. 최초. 최초. 상속인. 상속인. 포괄유증. 포괄유증. 시장 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공급판. 이제 공급판이 뭐예요? 그래. 건물은 자, 건물은 뭐예요?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몇 번 했으니까 눈에 띄는 건 네모에다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자, 뭔가 했는데 뭐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개월만. 자,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거기 그것만 별표 주시고 그 절차만 좀 봐주자니.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나오죠? 자, 이전등기 나오는데, 자, 이전등기를 별표합니다. 이전등기를 별표해 주시고 이전등기 등기 목적이 몇 가지 나오냐면 이전등기 등기 목적. 그래서 그럼 157페이지 보세요. 157페이지. 자, 157. 이거 문제 있죠, 위에. 위에 문제 있는데 아 26페이지 때 보존등기 나왔던 문제. 그래서 거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에 자신 있는 게 나왔어요. 그, 뭐, 판결 나왔죠? 판결 나왔잖아. 뭐 외우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외운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건국판. 그 건국판인가 봐, 그러니까. 건물 나왔죠? 국가 나왔죠? 맨 끝에 뭐라 해야 돼? 있다요, 없다야? 그래요, 그게 답이야. 그게 있다 그러면 틀렸잖아. 그죠? 그래서 보존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오면? 판결 얘기 나오면. 자, 판결 얘기 나오면. 그게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3면 얘기 나왔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 판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판결 들어갔잖아. 그 판결인데 아무리 찾아와도 뭐예요? 뭐, 건물 국가란 말 있어, 없어? 그럼 있다야. 어? 무슨 얘기 하죠? 그래, 안 읽어봐도 있다라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읽어. 그 세 줄을 이렇게 다 읽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보존등기 나오면 무조건 판결 찾아왔고, 판결 나오면 뭐예요? 하나는 못 찾아보고, 건물 국가 나왔나?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런 게 나지 않았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건물 국가 나왔으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고. 그럼 날이 없으면 있다고. 그런 거지. 그렇게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걸 막 다 읽고 있으면 이거 읽고 있으면 시간 없다니까 이거를. 딱딱 풀고 나가야지. 풀고 이거 이렇게 줄 추으면 이거 보통 1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아니 시험장에 가서 옆에 사람이 막 줄 추가면서 꼼꼼히 읽고 있죠. 그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또 자세히 봐. 얼굴 봐도 친하게 지내야 돼. 내년에 또 만날 사람. 자, 이전등기 마지막 이전등기 합니다. 이전등기. 예? 이전등기. 자, 하여튼 저기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라고? 최초, 상속,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이전등록. 최초, 상속, 포괄유증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뭐라고?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건국판.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할 때 다시 이제 좀 다른 것도 외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전등기 보자. 이전등기는 원인이 다섯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다섯 가지가. 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게. 그 다섯 가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그래서 이렇게 1번,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렇게 나오죠? 갑. 자, 갑 나오고 2번 뭐 이전등기 나오는데 이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부가 만들어지지만이 자,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그 이전등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있고 그걸 하는데 이 원인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라고?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매매예요. 자, 하나는 뭐라고? 상속이고 하나는 유증이고 하나는 뭐예요? 수용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복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 나왔고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전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된 것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넘겨보시면 자, 그 2번에 뭐가 나왔냐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아,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공유물에 뭐예요? 지분 이전, 자, 지분 전부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존이라는 건 뭐예요? 단독 소유를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 소유인데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인데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2번에서 소유권에 뭐라 하고 소유권에 뭐예요? 일부 줬는 기라고 쓰고 을의 2분의 1이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이 부동산을 갑이 뭐예요?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을이 뭐예요? 몇 분의 몇을 가져갔으니까 2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갑도 2분의 1이고 을도 뭐라고? 2분의 1이고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을이 뭐예요? 을이 자기 2분의 1에 또 2분의 1, 4분의 1을 또 이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를 일부를 이전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뭐가 나오고 수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매매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뭘 많이 한다고? 매매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는 매매할 때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만약에 뭐라고? 매매 계약서를 자, 이 매매 계약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등기 뭐라고? 원인 증서로 뭐예요? 원인 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아까 판결서일 때는 검인 반달했죠? 근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뭐예요? 원인 증서를 제출할 때는 무엇을? 자, 거래 신고 필증을 부동산 뭘 받아가라는 게 이거.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라. 이렇게 이해는 좀 해두자. 몇 년부터 그렇다고? 2006년 1월 1일부터 그렇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 이 원인 증서로 내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뭘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검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자죠. 어? 아까 한번 얘기했죠, 그거.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은 아까 상속에서 또 봤지만 하나는 단독 신청이고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에서 아까 봤죠? 근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상속등기 안 됩니다. 자기 집만에 뭐 안 된다고? 상속등기 한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유증은 뭐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이에요. 뭐라고? 공동신청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등기부상에 아 대장상에 대장상의 소유권자 갑이죠? 미등기 상태야. 미 상태죠? 이 미등기 상태에서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뭘 받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습니다. 자, 이 증여를 받는데 자, 이 사람이 뭘 받았다면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이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보조 등기 할 수 있죠?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안 하다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얘가. 근데 얘가 뭘 받았어요? 특정 유증을 받았으면 자, 이 사람의 가족 관계 법적인 자식 A가 있죠? A가 무슨 등기하고 A가 1번에서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얘한테 뭐라고? 얘한테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해서 누구한테 그한테 등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지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이제 뒤집기 시작하죠 지금. 어? 자, 그 집중. 그러니까 이럴 때 요 시간에 이제 시험 본다니까 우리 공시법을. 그러니까 막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졸려 죽겠는데 이거 시험은 해야 될 거야. 에이씨 내년에 볼까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때려치고 나가는데 감독관은 뭐예요? 못 나갑니다 막 그러고 갑자기 멱살 잡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자 지금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소유권을 얻는 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한 증여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이전 등기 지금 이전 등기 배우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이제 차이점이 뭐냐는 게 2번 이전 등기 하는데 이게 원인이 유증인데 무슨 유증은 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포괄 유증은 자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뭐 하려고? 처분하려고. 특정 유증은 왜 등기하는 거예요?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지.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증자가 드러나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예요? 이 사람 자식 A하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어? 항상 뭘 원칙으로 해요 이거? 공동의 원칙이라는 게. 팔기 위해서 하든 취득하기 위해서 하든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한다 아니죠. 그러면 굳이 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해줘야 되죠?
굳이 상속등기 해야 하네, 이거.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유증 나오게 되면 뭐예요? 무슨 등기를?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상속등기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자, 뭐가 나오는데, 수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책에. 거기 뭐가 나와, 이거.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뭐가 나와, 이거. 수용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한매특약 등기는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딱 30년 동안 한 번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신탁도 필요 없고. 여러분 어디, 거기 넘겨서 거기 165페이지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165페이지. 그 7번 상속 나오죠? 상속에서 딱 몇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상속에 대한 의의 이렇게 나오고, 이 첨부정보 나오고, 가족관계 등록부 나오고,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쌍가로 3번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수인일 때, 그 수인이 상속이 될 경우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등기 안 된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거 줄쳐놓으시고. 자, 뭐라고? 자기 집만의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등기 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항상 뭐예요? 상속등기 바로 큰 제목 옆에 단독이라고 써놓으세요. 항상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 유증에 대한 이전등기 나오죠? 유증에 대한 이전등기는 기본적으로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166쪽 나오죠? 166쪽에 그 동그라미 1번 등기신청이 나오는데, 포괄 유증이든 뭐라고? 특정 유증이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변호사나 또는 누구, 자, 상속인이 뭐라고 의무자가 돼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아, 공동으로 신청한다 쓰였죠? 공동 동그라미. 뭐라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음에 거기, 일단 그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 등기 신청 뭐라고? 방법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일 때는 그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포괄 유증은? 특정 유증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수증자가 직접 보존등기, 자,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보존등기하고, 여기 지금, 이거 방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 자, 여기 미등기일 때는 누가? 이 포괄 유증으로 사는 사람이 보존등기하고, 이 특정 유증은 이 사람이 보존등기 못하니까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상속인이 보존등기하고 유증등기 하라 했죠? 그거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뭐라고 써 있다고? 특정 유증인 경우 수증자가 직접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으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데, 자, 포괄 유증일 때는 수증자가 바로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니언 유증의 목적 부분이 기등기인 경우는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는, 자,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그 출치세요.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실방 보자. 어차피 A라는 사람이 어차피 을한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상속등기 안 하고 직접 뭐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갖고 뭐라고 나오면 상속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그 틀린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유증 나오면 머릿속에 공동이다. 상속등기 안 한다. 공동이다. 상속등기 안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와갖고 지금 아무 생각 안 난다,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 없겠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 10번 보기 전에 순서대로, 자, 수용을 먼저 봅니다. 다시 앞에 몇 번? 150 뭐예요? 159페이지에 수용 얘기 나오죠? 자, 수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아까 미등기는 보존등기 하지만, 이 등기된 부동산은 원인을 수용이라고 쓰니까, 자, 이 수용에 대한 얘기는 소유권 뭐예요? 이전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다만 민법상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원시지등이지만 기존의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뭐예요? 벌떼처럼 나도 소유권자였다고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가니까 꼭 이 사람한테만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자,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를 수용하는 뭐예요? 그 기관이, 자, 만약에 기업자가 뭐라고? 기업자가, 자,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촉탁을 합니다. 관공서라면. 근데 기업자가 뭐예요? 자, 그 관공서가 아니라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아니게요. 자, 기업자가.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했으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자, 그 모두 그 국가청사도 짓고 미군부대 만들려면 뭐예요? 평택 그 대출이 땅 수용해서 미군부대 만들죠? 그러니까 이 토지 수용한 이 토지에
각종 권리들은 다 뭐 해줘야 되고 보상금을 주고 다 정리해줘야 되겠죠? 다만 못 빼놓고 지역권과 지역권과 무슨 등기?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를 뭐예요? 상속등기를 제외한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예요 이거?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니죠. 그러면 이 상속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뭐예요? 이 땅을 수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게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식의 을이 뭐예요? 상속을 받은 소유권자죠? 그 얘한테 보상금 주죠? 근데 이게 공동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유증은 공동인청이니까 이분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A가 등기해주니까 공동으로 등기가 되잖아.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근데 수용은 뭐예요? 단독이니까 이 사람 사망하면 여기다 뭐예요? 기업자가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단독이나 촉탁이니까 자, 이 병 앞으로 등기를 못 해와 이거 수용. 왜? 죽은 사람 밑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등기를 거쳐서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상속 등기를 거쳐야 돼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을까? 이 수용에 의한 등기를 해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등기 뭐 하면 말소하면 안 되지. 이거 말소하면 이거 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러니까 절대 수용에 대한 잊었는 게 하더라도 무슨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고. 상속 등기 말소하면 안 돼요. 근데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이게 유역지고 이게 승역지인데 이 땅을 수용하는데 이 땅을 이용하는 지역권을 갖고 있으면 소멸하면 안 되지. 그 편리한죠. 그 남의 땅을 이용하는 편리한 권리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159페이지에 수용에 의한 잊었는기 그래서 의인은 이게 알고 그 쌍가리 2번 거기 1번에 뭐가 나와요? 단독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토지 수용에 의한 자 줄 치세요. 토지 수용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비록 뭐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고 자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니은 줄 치세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당연히 뭐한다? 촉탁이다. 촉탁과 단독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넘겨보시면 첨부정보 필요 없고 등기 실행하죠? 등기 실행하게 되면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의 기록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이렇게 써있죠? 자 근데 거기 니은번에 있죠? 니은번 그 별표하고 줄 치세요. 그러나 수용날 이전에 이전등기 부동산을 존재하는 그 지역권 나오죠. 지역권도 뭐냐면 지역권.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재계리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이건 기억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그 땅에 자 도시가스공사가 가스가 묻어갖고 구분지상권을 말사자 말자고 했으면 말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꼭 지역권하고 그 밑에 써놓으세요. 빈칸에다 상속등기라고. 무슨 등기 써놓자고? 상속등기 하나 써놓으세요. 상속등기. 자 지역권하고 상속등기는 뭐 하면 안 된다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진정명입니다. 진정명이. 신탁등기 넣어봐도 진정명 어디 나와요? 자,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자, 진정명이 두 가지 보자.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 자, 진정명 회복은 두 가지가 이제 문제 나오는데 뭐냐 하니까. 자, 그럼 하나. 일단 진정명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갑인데 누가 김사기가 얘 몰래 실체관계가 없어. 김사기가 등기에 갔어.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김사기 등기 얘 믿고 3번 잊었는 게 뭐예요. 병이 등기에 갔어. 얘가 무권리자니까 얘도 무권리자죠. 공신이 없으니까. 이 갑이라는 원소유권자가 얘한테 갑니다. 사랑하는 병아 얘가 무권리자다. 너도 공신이 없다. 너도 무권리자네. 내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얘 말소 등기하면 얘가 살아나죠. 얘도 말소해야 되겠죠. 번거롭다. 네가 나한테 직접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전등기 해달라는 얘기. 소유권 뭐라고? 이전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원인 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방법은 두 가지. 뭐 할 수도 있고 말소할 수도 있고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자기 앞으로.
자, 잊었는 게 옷을 입고 방법은 두 가지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진정명이 해보겠다. 그러면 일단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날짜가 있어. 여러분 생각에 매매는 여기 매매는 뭐예요? 그 날짜를 써야 되죠. 그 우리가 등기 원인 연월이라고 해요. 그 연을 쓰죠. 여러분 생각에 그럼 여기다가 매매일 때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복골복이야.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이 수업 시간 마지막 질문을 또 틀리냐 마느냐 그 얘기니까 아,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틀리면 나중에 막판에 밀렸으면 되니까. 아, 자, 자, 이게 여기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그 잔금 지급일을 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서로 만난 그 계약 날짜를 쓸 것 같아요. 아, 기쁩니다. 아 예. 자, 좀 나중에 밀려 쓰세요. 계약 날짜 써요. 계약 날짜. 여기다 계약 날짜 쓰는 거예요. 계약 날짜. 어? 아니, 내가 기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초지일과 한결같아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지. 아싸리 한결같아야지 막판에 밀려 쓰는 게 낫지. 여튼. 자, 그러면 이게 유증도 돌아가신 날짜고, 자, 상속도 돌아가신 날짜고, 이것도 돌아가신 날짜죠? 이것도 보상금 주고 뭐예요. 수용한 날짜야. 근데 이거 날짜가 없어. 진정명의 회복은. 왜? 상속은 우리가 임종을 지켜본다고 하잖아. 임종을.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에 이거 돌아가셨다 하잖아. 근데 이건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대법원 판례가 원인 하나 주어진 거니까 이건 사실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없다는 게 날짜가 없다는 게 날짜가. 그래서 항상 이 진정명의 회복하게 되면 일단 뭐가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자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다. 진정명의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다.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이렇게 등기 뭐라고 원인 뭐예요 원인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즘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안 해주면 판결로 뭐예요 판결 받고 단독으로만 가능하다 하면 틀리고 모두 가능해 이거 공동도 있고 단독도 있어요 안 해주니까 단죠 판결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자 267페이지 의의는 이제 받고 넘겨보시면 자, 168페이지에, 168페이지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그, 두 번째 줄에, 아, 네 번째 줄에, 등기 원인 날짜는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없으니까 쓰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나와서, 진정명의 회복에 날짜 쓴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이거? 틀린 말입니다. 뭘 쓰지 않는다고? 자, 당연히 뭐예요? 날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청인 뭐예요?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단독식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이하나 이를 응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으로 한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확인 문제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응? 자 유중에 자 문제가 유중 문제 자 쳐져보세요 방금 유중에 유중을 배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뭐하고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공동 또. 아, 보고 얘기해, 그러면. 그래. 이제 이걸 찾아봐. 이게 요 두 개. 틀린 걸 찾아봐. 그, 찾아봐. 거기 뭐가 있나? 거기 어디 있나? 3번 있죠? 뭘 상속등기 거친다 그랬지? 그래, 그게 틀린 답이라는 거죠.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을 자꾸만 찾아. 그 답을 찾 항상 문제 나오면 그런 게 나오니까. 그 답을 잘 찾으라는 게. 그죠? 그러면 거기, 그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 잊었는 게 틀린 거였는데, 1번이 왜 틀렸어요? 예? 1번, 이 수형 얘기하면 1번이 뭐예요? 이게 촉탁 아니면 단독인데. 근데 여기 단독인데,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 할 수 없다 그랬지? 그렇잖아. 그게 답이잖아. 1번에 단독으로 못 한다 그랬으니까 답이겠지. 예? 그러니까 요거 써놓은 걸 요걸 답을 잘 기억하시고 요대로 요거대로 안 써있으면 그게 틀린 답이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런 걸 답으로 잘 기억하라는 게 그런 답으로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내용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뒤에 저 구분 건물하고 용익 물권하고 거기 저당권 있죠 이건 여러분 이제 민법 좀 자세히 좀 더 배우시고 더 배우시고 잘할 때 이제 그 3월달하고 4월달할 때 조금씩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괜히 요번 달에 이 물건하고 저당, 이 용익물건 저당권 하면
중간에 또 머리 터져갖고 병원 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참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하고.